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전통적인 느낌, 일본 정통과 관련 있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카나자와 출신의 일본식 여성스러움을 품은 공부벙어 시라이시 추목입니다. 본가는 기모노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일본식 정통에 익숙하며 일본 여성스러움도 몸에 배어있는 일본풍 아가씨로 예의 바르게 격식도 차리며 야마토 나데시코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진지한 아이돌. 기모노 가게 딸이라 그런지 그쪽 분야의 지식이 좋으며 집에서 직접 세공한 머리 장식에 차분한 복장을 주로 입고 있고 1차 스타 역시 기모노를 변형한 정통풍 느낌의 의상을 입고 있는 등 일본 정통 아가씨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가끔 상대 말을 잘못 이해하고 고지고대로 이해하는 버릇이랑 당황하면 본인 고향이 카나자와 방언을 사용하는 특이한 아이입니다. 야마토 나데시코의 조숙함을 지닌 전통 아이돌 모리노 린제입니다. 차분한 표정, 항상 기모노를 입으며 예의 바른 야마토 나데시코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츠바사의 전통 기모노 소녀. 대부분 일러스트에서는 항상 기모노를 일상복으로 입을 정도로 기모노 의상이 흔한 아가씨 아이돌. 꽤 격식 있는 집안 출신의 아가씨로 보이는데 본인 말로는 유서가 깊은 가게에서 자라왔다고 하며 그 덕분에 고고하며 감수성이 풍부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안이 꽤 엄한지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신사의 무녀 아이돌 도묘지 카리입니다. 이미지만 이렇게 보이는 캐릭터가 아닌 실제 친가가 신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사 경례 총서가 치밀 정도로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아이돌. 친가가 신사라 카린 역시 신사의 무녀 쪽 일을 했던 무녀 아이돌로 예니에서는 무녀복을 입고 등장했으며 스와 의상들은 대부분 무녀복을 무대용으로 개조한 아름다운 복장을 착용하는 무녀 아이돌이지만 말이 무녀지 하는 행동은 고지꽃에 덜렁거리는 덤벙거리는 캐릭터.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는 것은 거의 일상적 기본, 속옷을 깜빡하고 입지 않은 경우도 있을 정도로 덤벙거림이 옆 사무소 선배보다 심합니다. 일본 전통 무용을 배운 교토 아가씨 아이돌 코바야카와 사이입니다. 교토 출신의 교토 아가씨로 이미지 그대로 일본 전통 미인 속성을 가진 아이돌입니다. 교토 소녀답게 구수한 교토 사투리가 특징으로 분위기 역시 고풍스러운 느낌을 보이는 캐릭터로 사이 역시 꽤 격식 있는 집안에서 자라왔으며 어릴 때부터 마이코 수업을 배워온 전통 아가씨로 전통 무용 역시 배워왔다고 합니다. 이미지랑 분위기만 보면 전통적인 교토 아가씨 느낌이 강한 야마토 나데시코 캐릭터며 아이돌들 사이에서도 야무지고 똑똑한 아가씨로 통하고 있지만 의외로 자기주관이 확실하며 꽤 당찬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약간 장난꾸러기 기질도 가지고 있는 활발한 아가씨입니다. 일본 전통 컴센트 유닛 사이의 3인방 에코야나기 키리오, 하나무라 슈마, 히요스미 쿠로입니다. 유닛 멤버 3인이 과거 일본 전통과 관련된 전직을 가지고 있는 유닛으로 키리오는 라코고가라는 몸짓과 입담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만담가, 쇼마는 카부키 배우로 일본 전통 무용가, 쿠로는 다도가로 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에 대한 예절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각 3명이 일본의 전통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으며 전통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아이돌들로 유닛 컨셉은 일본 전통적인 느낌이 강하며 유닛궁 역시 일본풍의 음색의 노래들을 보여주는 사이코를 대표하는 일본 전통 아이돌 유닛입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역시 본토에서 시작된 작품답게 아이마스 속에는 일본 전통을 품고 있는 아이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일본 정통 문화를 좋아한다랑 그냥 정통복을 좋아하는 컨셉을 빼고 실제 가정환경이나 주위 영향, 직업으로 일본 정통 느낌을 푸는 아이돌들로 순위에 넣어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1위에 넣은 아야의 3인방 경우는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분들이며 이렇게 묶여서 유닛으로 활동을 해오셨기에 유닛으로 1위에 넣어봤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일본 전통풍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